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스테인리스 각 용접 시 배관 내부 퍼즐을 하죠. 이러한 퍼즐은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에 대한 원리와 함께 아주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퍼즐에 대해서 아래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하실 수 있으신 분은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플랜트 분야나 반도체 분야에 종사하시면서 아래 질문이 아리송하시다면 짧은 영상이므로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보시죠. 퍼즐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배관 내부의 산화를 방지하고 녹이 발생되는 것으로부터의 내식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배관 내부의 산화 정도는 변색으로 인해 공기에 노출된 배관 표면이 무슨 색깔을 띠는지로 가늠이 가능한데요. 이 변색에 대한 기준은 플랜트 분야의 경우 일반적으로 AWSD 18.1을 따르며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는 아스메, BPE를 따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탄소광에는 퍼즈가 필요치 않으며 스테인리스광에는 퍼즈를 적용해야 된다는 건 누구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재질의 강에 퍼즈를 적용해야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내식성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즉, 내식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크롬 함량에 좌우되는데요. API RP582 코드에 보시면 크롬 함량이 2와 4분의 1% 이상 들어있는 재질의 알로이 강종부터 퍼즐을 요구하고 있네요. P넘버로 말씀드리면 P넘버 5번 이상의 재질부터는 퍼즐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꼭 기억해두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배관 두께와 상관없이 용접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퍼즐을 계속해서 유지해줘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루트 패스부터 용접으로 특정 두께의 층까지 채워주면 그 다음 레이어 층부터는 퍼즐을 유지시켜주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께서 퍼즐은 모든 용접이 끝날 때까지 유지시켜줘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이에 대한 정답은 API RP582 코드에 보시면 루트 패스부터 최소 6.5mm의 두께까지만 용접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퍼즐을 하지 않고 용접을 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권고사항으로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므로 현장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림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여기 18mm 두께의 스테인리스 배관이 있습니다. 용접을 시작하기 전 배관 내부 퍼즐을 위해서 배관 양쪽을 먼저 막아준 다음 퍼즐가스를 주입합니다. 그런 다음 초층인 루트 패스를 진행하고 연이어 핫 패스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용착된 용접 금속 두께가 6.5mm가 되었다면 더 이상의 퍼즐가스를 주입하지 않고도 그 다음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 패스와 마무리 캡 패스를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의미입니다. 일정 두께가 되면 퍼즈 없이 용접을 진행해도 되는 이유는 용착금속 6.5mm를 넘는 두께 이상부터는 배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용접열에 의해서도 배관 내부가 산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해지는 이별량과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6.5mm 두께까지만 퍼즐을 적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두세요.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동료분들과 함께 공유해서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